조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세계 여러 나라에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이든 당선인. 바이든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승리를 이끌어낸 만큼 미국의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 지지층 간 앙금을 씻어내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이뤄낸 긍정적인 면도 부정할 순 없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에 사실상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분열을 해결함과 동시에 동맹관계가 흐트러진 우호국들과의 마찰도 다시 줄여나갈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은 전 세계의 등불이며 세계와 통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